치마도 입었어. 막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레드애플 친구들을 모시겠습니다. 예, 레드애플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한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레드애플에서 기타 치고 있는 리더 영준입니다. 레드애플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광현입니다. 네, 레드애플에서 MC를 맡고 있는 김현입니다. 네, 그럼 모두 이제 자리에 한번 앉아주실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MC를 맡게 됐었어요. 네, 잘렸어요. 네, 어제 하고 바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 진행 보는 모습은 TV에서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잘리고 그래요, 그죠? 네, 저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쇼킹이라고 아세요? 네, 그것도 제가 MC로 한번 나섰다가 다음 촬영이 없더라고요.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진행은 제 쪽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거짓말이야. 어제 회사 가자마자 직원들한테 다 물어봤어. 오늘 저 잘했죠? 저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마다 다 물어봐. 자기 오늘 어땠냐고. 그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잘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 괜찮아요. 어차피 광현 씨 말 별로 안 하시니까 일단 시작할게요. 알아서 고쳐주세요. 거기서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코너인데요. 레드애플을 응원합니다. 코너 얘기할 때 조용히 해줘, 엄마. 마이크를 체크하지. 다음은 레드애플을 응원합니다. 그렇지. 지금부터 멤버들 한 분씩 레드애플의 멤버들을 가감없이 고발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그럼요. 어떤 멤버부터 고발하실래요? 효석이부터 하죠.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최근에 뭐지? 귀엽다 그러는데, 그래 맞아 귀여운데 20살인데 효성이가 아저씨 냄새가 나.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냄새 나. 아저씨 냄새 나는 게 냄새 나. 그 귀여운 얼굴로 20살짜리 애가 아저씨 냄새 나가지고 방금 안 씻는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정말 깨끗해. 아니야 씻어. 네, 근데 아저씨 냄새 나. 어쩔 수 없어. 인정 인정. 광경이부터 하자 그러면. 고마워요. 음악을 틀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귀에 꽉 꽂아주세요. 개미도 못 빠져나가게. 나올 수도 있지. 왜 못 나와? 나올 수도 있죠. 뭐. 개미 한 번씩 나와봤잖아. 사람이 살면서 먹는 벌레가 100마리가 넘는데요. 예, 그럼 시작할게요. 예, 들려? 들려? 아, 들려! 야, 야, 이거 들리잖아! 태생이요. 더 보이는 친구예요. 아유, 무슨 쉬는 시간만 돼도 그냥 조금 혼자 뭘 계속해요 그냥. 덕후기질 조금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저보고 드림 많이 친다고 하잖아요. 광현이도 되게 많이 쳐요. 근데 광현이는 많이 드립을 칠 때 기어들어와요. 이렇게 라디오나 이런 거 해도 그래서 사실 라디오 할 때마다 저희가 광현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저번에 추석 특집 별밤도 들으셨죠? 아, 저희 다 나온 거 들었어요? 이 친구가 말을 계속 하니까 점점 방송은 재미가 없어지고 네가 뭔데 때였는데 광현이가 얘기한 적 있나? 광현이가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부사장님이랑 대표님이 걱정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라고 했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한 이틀인가 연습을 안 하고 계속 쉬었어요. 저희끼리만 연습하고 있었고. 잠깐만.
노래. 아, 계속 들어. 네. 이틀을 쉬고 있었는데, 그때, 막, 새벽에 매니저님이 저희 수고했다고 치킨을 사주셨어요. 알아, 알아? 아, 그래요? 또 해, 말까? 네? 어, 재밌어, 이거? 아, 괜찮아. 치킨을 사주셨는데, 저희끼리 먹고 있었는데, 이틀간 누워있던 광현이가 갑자기 나오더니, 이러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준이 형이 말렸죠. 야, 니 또 속 아프다면서 계속 아파지면 어떡하려고 이러니까 광현이가, 아, 치킨은 못 참겠어요. 광현이 수고하셨습니다. 태현 씨, 이 밴드, 생각보다 근데 고갈할 게 많이 없었어요. 어유, 근데 들어보시면 알겠어. 엄청 커요? 베이스가 정말 좋네, 이 노래. 누구 노래요? 모르겠어요. 일본 노래인데, 베이스 죽이네요. 그러면 이제 영준이가 내가 부르고. 광현 씨가 노래를 풀어주세요. 규민이도 할 거잖아, 이따. 그치? 예? 너도 할 거잖아. 저 안 하죠. MC인데 왜? MC라서 안 한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래도 있어. 반역자를 모두 잡아들이거라. 나라에 부거라. 나라에 부거라. 광해 보셨어요? 네. 진짜요? 진짜 재밌죠. 진짜 한 거기서 나온 한 언어 중에 한 반은 못 알아듣거든요. 저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진짜로 막 무슨 법이었지 그게 도 호페법. 호페법 그 뭔지도 모르고. 학생이면은 국사책에 호페법 나오잖아요. 네. 뭐예요, 뜻이? 이 친구는 힘들겠어. 네. 괜히 앞에 앉아가지고. 믿어요. 네. 최연장자잖아요. 네, 할매죠. 오늘 제일 안 써요. 많이 썼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썼거든? 진짜 규민이가 근데 진짜 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밤마다 얘가 야식을 먹으러 가니까 먼저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거의 쏘게 되는 것 같아. 김효석은 계란만 가면 편의점에서 무슨 3만원이 나와? 편의점에서 3만원 하기 힘들거든 진짜. 와, 3만원씩 나오고 이제 영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지. 그때 허쉬초코를 하나 사는 거고 맨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전부 닭다리 허쉬초코 사 이런. 정말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제가 바로 옆집인데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규민이가 맞고 있어요. 자주 맞아요. 아, 그래도 저도 그냥 맞으면 가만히 안 놀라고 저도 그냥 엄청 까불어요. 더 까불어. 내 집이 세. 내 집이 세. 그냥 이래요. 그건 하지 마. 하지 마. 때리고 가면은 일로 와. 규민이가 그래요. 형한테. 들었어요? 야, 광현아, 할 말이 뭐 그렇게 많냐, 영준이 형. 광현아, 근데 솔직히 너무했어, 진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와. 세상 살기 힘들다, 진짜. 근데 정말 라디오에서도 막 다 말하고. 자기가 말하잖아요. 이상해요. 그렇게 말할 게 없고. 안 들려, 안 들려. 근데, 행별이 형이, 가끔. 같이 걸어 다닐 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회사에서 나갔는데 회색 추리닝에 슬리퍼 그리고 위에는 아디다스 이상한 남색깔 저지 있어요. 털 재질로 된 거 그걸 입어요. 선글라스 정말 그리고 그 밀짚 모자 중절모 보통 남자들은 주먹질을 하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별이 형이 주먹질을 이렇게 해요. 뭔 말인지 알지? 노래 끝나고 노래 꺼졌나봐 노래.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손목이 두 번 부러졌었어요.
양쪽 다 두 번씩. 아, 저, 그, 아, 저 그냥 방금 손목 푼 건데. 아, 그래? 아, 나 혼자 뜨끔한 건가? 죄송해요. 뭐 하려던 얘기 좀 하세요. 이런 게 바로 어려운 말로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거야. 오페법이 뭐야? 오페법이 그거 신분증을 지금의 민증 같은. 자, 한 별씩 빼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장난이다.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미스도 빨리 만나. 혈인자가 MC를 보는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진행된 세 분 대전 팬미팅 즐거우셨나요? 네! 아예 듣지도 않으셨나요? 무엇보다 제가 MC를 하는 오늘 부산 팬미팅이 제일 즐거울 거예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더 빛이 나는 멤버들인데 특히나 부산에 온다고 하니까 멤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오늘 오는 길에 한 별이 바지 바뀐 거 아는 사람? 오, 눈썰미가 제 바지요? 그렇죠. 네. 이렇게 꾸미고 왔어요, 부산 온다고. 제가 사실 이런 바지 처음 입어보는데 이게 약간 그 규빈이 스타일이거든요? 아, 저는 이런 거 아는 거예요. 규빈 달라 못 보는 줄 알지? 못 보는 줄 알지? 저도 부산 오는 길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우. 빨리 한대! 뭐 바뀌었는지 아는 사람? 맞습니다. 얼굴.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레데프와 레다 2주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우리 평생 갑시다. 예! Yeah, 소리가 작아요. 다음 코너 이름은 네 전화번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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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었어요.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 다시 뽑으네, 이거? 아, 오케이. 그치, 그치. 어디 계시지? 아, 저 있구나. 아, 이거 하나만 뽑아서 전화해드릴게요. 어, 자기야. 싫어? 아 그래 와 목소리 이쁘네
강혜인이가 대표로. 아니 보지 말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물은 끓는 거야. 얘가 이제 고르는 거야 한 번. 아니 사진은 한 명. 아 사진은 무조건 찍어야죠. 뭐 하고 싶은 거 해. 받아줄 사람은 한번 뽑아주세요. 뒤에서 허그 해주시면 돼요. 뭐 차도 되고. 끝났어요. 당첨 안 된 사람들은 호응이 부족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작았다 봐요, 그냥. 둘이서요? 아니,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회사가 그 JYP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트레이닝 센터랑 같이 있는데, 내가 아니에요. 그냥 다 먹고, 그 우리 5층에서 살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 불 다 켜지는 거 이렇게 끝까지. 그 다음부터 옷 입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입어요. 어쩔 수 없이. 원래 잠실에서 했을 때 이제 계속 후크바람으로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되게 섹시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딘가 그제인가 저희가 이제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는데 이제 제가 라면 사왔어요. 근데 이제 귀찮아가지고 야 막내 라면 끓이라고. 근데 얘가 속옷 하나 입고 진짜 밑에 속옷 하나 입고 라면 끓이고 라면 다 먹고 왜 그런 거야 진짜 더러워 입맛 떨어져. 규빈이가 기타가 제 바로 옆 침대인데 얘가 옷 빨리 입고 어제 자기 전에 갑자기 제 침대로 넘어오더니 저를 괴롭혔어. 아니 저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본인 입으로 타잔이라고. 아, 네, 재밌었어요.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아까 말 들어보면 한 명씩 돌아오면서 애교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뿌잉 뿌잉. 귀엽네요. 제일 귀여운 걸로. 아 저게 너무 사랑해요. 와 1등 1등 규민이 1등 규민이 1등. 진짜 재밌는 줄 진짜 재밌는 줄 아니야. 진짜 그거 진짜 손 들었다가 재미없다고 판단하면 나가셔야 돼요. 아 농담이네요. 여기를 초토화 시킬 수 있다.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그래 해주세요. 네네네. 네. 아 뭐야. 나가주세요. 지금 나가주시면 됩니다. 저 주인 Get out. 멤버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재밌었죠? 아 정말 부산이라서 그런지 아 많이 좀 와우 되게 화끈한 것 같아요. 부산이 씩씩하고 좋아요. 네, 되게 씩씩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조만간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지금까지 레드애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이패치 진행하겠습니다. 누구예요? 캔디
아 드디어 오늘 이렇게 부산 팬미팅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아, 많이 웃어가지고 이제 얼굴 정면이 일어나. 아까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얼굴이 막 더 좋아지나 봐요. 자주 웃고 많이 웃으니까 자주 웃을 일이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봐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안녕.